이름이 빈센조 까사노라고. 빈첸조 까사노? 빈센조 까사노바 변호사님. 빈센조 까사노바? 빈센 조씨? 그럼 어디 조씨세요? 저는 빈첸조 까사노 변호사로 갑니다. 이탈리아에서 아메리카노는 부정물이나 다름없습니다. 에스프레소 더블샷. 샘브라트도 디모. 바질과 치즈는 사회적 거리두기 중인가 봐요. 완전 탈원으로 보였어요. 여기가 이탈리아였으면 이탈리아 사람들 매운 고추 되게 좋아해요. 페페론치노를 가지고 다니면서 먹을 정도죠. 나도 그렇고요. 참고로 페페론치노는 2만 스쿠비. 브라알로 창사 80주년 기념으로 만든 브라알로가 가을 한정판으로 내놓은 이건 가을 한정판으로 만든 브라알로의 브라알로 양복을 그것도 매일 다른 걸로 바꿔 입는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여기서 이럴까요? 가벨 건설은 이런 물을 불법으로 점유했어. 난 이 쓰레기 같은 짓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 사람들은 장사꾼들이 아니라 괴물입니다. 누가 주셨어? 책임지지 않을 거야. 찾게 되면 바로 죽일 거야. 난 쓰레기 치는 쓰레기야. 이건 나한테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지켜온 룰에 관한 문제예요. 무릎 꿇어.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무릎 꿇어. 저 스님 바로 아래 15톤의 금이 있다. 이 절을 빨리 내보내고 건물을 무너뜨려야 한다. 금을 꺼내야 한다. 콘셀레드 빈센조의 무사 기연을 환영하오! 파이팅 콘셀레드! 저 마피아 아닙니다. 맞는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제가 어딜 봐서 마피아입니까? 한국에선 이렇게 하는 거라면서요? 쭉쭉쭉 떠나야지. 제 연락처입니다. 위험한 상황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제가 특별히 만들어봤습니다. 제가 맛있게 만든 떡볶이예요. 내가 직접 만든 와이셔츠인데? 뭐 이런 걸 다. 오늘 파티할 거예요. 오세요. 예,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저희 다 까사노 패밀리입니다. 주영, 나 됐어 세모나 패밀리. 원장님, 우리 엄마가 나 찾으러 온다고 그랬잖아요. 엄마가 조금만 더 있으면 온다고 그랬어요. 엄마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전 여길 떠날 예정입니다. 여긴 제 나라가 아니라서요. 방해가 된다면 알아서 관두는 겁니다. 오케이! 이제부터 뒤집기 시작해볼까요? 우리 팀워크도 잘 맞는 것 같아요. 대사는 내가 다 한 것 같은데? 대사도 중요하지만 대사 없이 압박 주는 것도 중요하죠. 막건 느껴봐요. 진짜 악당의 기분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올 생각하지 말아요. 혹시 붕어빵과 잉어빵의 차이 알아요? 붕어빵의 입모양은 붕이고 잉어빵은 잉이라서. 변호사님 어때요? 에이 그거 아니야. 내가 알기로는 반죽의 차이예요. 또 내기 할래요? 이번에도 딱밤 내기. 바보를 찾아 처리하면 정말 떠날 거죠? 아니 왜 자꾸 내 집에 오는 건데요? 걱정돼서요. 뭐가요? 사람 대놓고 죽이겠다는 사람 혼자 놔두고 마음이 편하겠냐고요. 내 결정에 동의했잖아요. 동의는 했지만 그래도. Will you marry me? Yes, I want. 키스씬까지 있고. 놀랬으면 미안해요. 괜찮아요, sweetie. 인작이다. 아, 인작이 문만 열면 들어와. 이 친구 데리고 빨리 나가라고. 나서 인사기. 먼저 인작. 자, 혹시 내 말 알아들으면 나중에 은행 꼭 갚아라. 내가 이렇게 보기 드렸으니까. 인작이 설마 정말로 은행 아픈 거야?